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양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게 될 간증은 지난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동안 다녀왔던 멕시코 선교입니다. 주니어 하이 때 처음 가기 시작한 멕시코 미션 하우징 프로젝트는 저에게 이번이 네 번째로 다녀온 멕시코 하우징 선교였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저보다 경험이 더 많았던 리더분들이 참석을 못하게 되어 4년 경력으로 작업반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맡았을 때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서집사님들과 목사님들한테 일을 지시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와 함께 있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지 집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저의 작업 지시 요청을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분들과 같이 함께 집을 짓는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빨리 집을 지으러 가고 싶었습니다. 집을 만드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재밌고 즐거워 더 열심히 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날씨도 더웠지만 팀 멤버들이랑 어떻게 일을 할지 의논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선교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캠핑장으로 돌아오면 인터넷 없이 못살것 같았지만 팀 멤버들이랑 인터넷 없이도 모닥불에 둘러앉아 즐거운 게임으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집사님들이 해주신 저녁도 맛있게 먹고 하루 종일 못을 박고 톱질을 하고 돌아와도 다들 힘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 또 친해졌고 또래 친구들과 일을 통해 친근해진 것뿐만 아니라 집사님들과 목사님들과도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멕시코 하우징 선교를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좋은 환경과 조건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 밖을 나가면 매일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언제 집에 가지, 집에 몇 시간 남았지, 집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저희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쥐어준다는 것이 참 좋은 선교인 것 같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편히 쉴수 있는 그런 집을 가지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멕시코 하우징 선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년 정민아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멕시코 미션에 두 번째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다른 몇 가지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올해 멕시코 미션 역시 제 예상을 뛰어넘는 감동과 기쁨이 있는 소중한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미션을 준비할 때는 작년과 달리 어른들보다 너무 어린 동생들이 미션에 많이 지원해서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멤버들로 집 짓는 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집 짓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기초 바닥 공사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 바닥 공사부터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설렘과 흥분, 영려 등 복합적인 감정으로 어느덧 멕시코 국경을 도착했습니다. 국경을 지나면서 저는 가난한 도시들의 확 달라진 집들을 유리창 너머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불과 몇 시간밖에 달려오지 않았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환경과 삶을 보면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시작한 후 일이 시작되면서 저의 염려와 걱정은 쓸데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작업을 하였고 기초 바닥 공사도 꽤 잘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고작 일주일이라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한 가족에게는 몇 년 동안의 수고를 덜어주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또 공사를 하면서 선배님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모습에 감사했고 저 또한 어린 동생한테는 선배로서 모범을 보이고 공사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기에 뿌듯함도 두 배로 느꼈습니다. 마침내 문제없이 집이 완성되자 그 집에 가족 중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주하는 가족에게 키를 전달해주고 그분들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땀과 수고가 참 값진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완성된 집뿐만 아니라 일주일간의 멕시코 미션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저를 깊이 연결해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오면 우리는 카드게임이나 스포츠게임을 하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멤버들과 제일 가까워진 계기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토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속 깊이 있는 걱정들과 같이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전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매일 음식을 너무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집을 열심히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김치볶음밥과 양념치킨 같은 한국 음식도 해주셔서 모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갔던 타코집은 제가 먹었던 타코들 중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여행은 주님을 위해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봐주신다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주님이 더 큰 축복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오셨지만요, 우리 멕시코 그 하우징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도 혹은 자녀들도 이렇게 많이 자녀들끼리만도 많이 가는데 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번에 보니까 한국말을 잘하네. 멕시코를 갔다 오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아. 예, 우리 아까 리는 우리 저 양정렬 집사님 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미나는 제네스는 정승태 집사님 딸. 이번엔 우리 미얀마로 가겠습니다. 미얀마는 한국말 안 될 것 같은데.